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른바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핵심은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편법 증여, 딸의 국제중학교 입학 등 그의 언행 불일치 행보였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을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험로가 예상됐던 홍종학 후보자. 최대 쟁점은 이른바 재산 쪼개기로 불리는 편법 증여. 홍 후보자는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주장하지만 교묘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절세라는 국민 기만적 단어를 쓰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정면에서 비판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과 배우자, 중학생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편법 증여를 받아 5년 새 30억 원가량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홍 후보자는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딸의 국제중학교 진학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신을 특목 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문제입니다. 그가 저술한 책도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책 내용 중에 보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소기업인들을 이렇게 비하한, 폄하한 이런 내용입니까? 과거의 행적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각종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파고를 잘 넘고 중기부의 수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